그의 자연 풍광 화면이 교차하며 베토벤 교향곡 해변공원장도 실외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는 가릴 수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해변공원장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가능한 데 있는지 네. 좀 더 알아볼게요.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주 국제 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지난 수개월은 오롯이 이 여름을 위한 날들이었습니다. 제주시 해변 공연장에서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드디어 금빛 나팔들의 울림이 시작됐습니다. 섬 그 바람의 울림 2021 제주 국제 관악제. 한여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금빛 선율의 축제. 마중물 관악제로 그 서막을 알립니다. 아무리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 연습 상황도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개인 연습하고 뭐 이게 좀
방역 수칙 준수하게 하면서 연습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객들 보니까 저희들 그동안 많이 힘들게 연습했는데 관객 호응도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우리 단원들도 아까 마지막 끝나서 너무 흡족해하고 어려운 시기에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문예회관 전경이 펼쳐진다. 제주 관악의 태동을 소개하는 관악 여명을 밝히다 고봉식 길버트전. 제주에서 관악은 6.25 한국전쟁을 전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 관악의 선구자 고봉식 선생과 미국인 길버트 소령의 만남은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를 탄생시켰는데요. 고난의 시대, 관악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 학교 관악을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학교 관악대는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청소년 교육을 위한 첩경의 교육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고 모양새가 다른데 거기서 이제 한 소리로 하모니를 만드는 게 이제 관악 활동이라서 서로 배려 이런 거에 대한 협동심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 효과를 이제 누릴 수가 있고 또 정서 교육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관악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삶을 위로했던 제주 관악의 역사. 그 희망의 울림은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제주 국제 관악제를 꽃피우게 한 귀한 씨앗이었습니다. 고봉식 선생님은 제주 토박이 관악인 거의 일로입니다. 예, 일로고. 그 다음에 길버트 소령은 아주 관악의 전문가였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제주의 민간 협력기구 책임자로 오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공식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관악 활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봉식 선생님에 의한 어떤 안으로의 열망, 그 다음에 길버트 소령이 제주를 위한 어떤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한 에너지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분의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제주 관악은 상당히 그 당시에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 국제관악제가 26회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두 분의 노력이 굉장한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 8월 제주 국제 관악제가 첫 공명을 울렸습니다. 동아시아 대한민국의 남쪽 섬 제주에서 국내 최초의 국제 관악제가 열린 것입니다. 처음엔 경연제 축제로 시작했지만 1998년부터는 전문 밴드와 앙상블 축제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차세대 관악을 이끌어갈 재능 있는 관악인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관악 경연 대회도 2000년부터 신설됐습니다. 올해로 26회째 제주 국제 관악제는 이제 아름다운 청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 26회 동안 세계의 관악인들이 모여들었던 제주의 여름. 트럼본 최고 거장 아르민 로지, 이스라엘의 트럼펫 주자인 세르게이 니카리아코프, 클라리넷 연주자 조성우, 세계적인 한국의 피아니스트 선우 예건과 영국의 유포니움 연주자 스티븐 미드, 세계의 수많은 정상급 연주자들은 아름다운 연주로 제주 국제 관악제 무대를 빛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도 변함없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친 당신을 위한 금빛 선율의 위로를 보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꼭 그 어떤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의 의지를 갖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예술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물론 이제 외국 팀들이 많이 참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내 팀이나 우리 제주도 팀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정말 그 어렵게들 이제 연습을 하고 이번에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된 이제 관악제의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개막식 날. 아침부터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펼쳐지는 제주국제관악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준비하고 있기에 무대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뭐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상황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관악제 개막을 하는 건 부담도 크고 또 나름대로 이 제주 관악제, 국제 관악제의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특별히 그 외국에서 올리던 이런 좋은 팀들이 오질 못하고 저희 제주에 있는 관악인들이 추측이 되고 또 국내 관악인들 또 유명한 이 연주자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하고 또 이 공연 자체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서 제주에서는 그래도 이 국제관악제를 이렇게 지속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 이 공연들이 참 다채롭게 짜여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창작곡도 있고 세계적인 유명 플루티스트 최낙영 선생 그리고 또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박기영 가수, 그리고 또 건강한 트럼펫 두 분 연주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는 곡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사악장, 고난을 통해서 환희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합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도 꿋꿋이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동양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의 비엔나 심포니 플루트 수석 최낙영의 무대에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아, 제가 연주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연주를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고요. 또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오케스트라와 여러 번 공연을 해왔는데 이렇게 관악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는 것도 난생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첫 리허설 때 보니까 현악이 아닌데도 관악기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같은 관악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국에 좋은 관악기 주자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정말 기뻤습니다. 플루티스트 최낙영 연주가 펼쳐진다.
이어지는 순서는 트럼펫과 트롬본의 이중주. 깊고 고운 금관악기의 선율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악단과 어우러진 보컬 박기영의 노래로 무대는 더욱 풍성해지고 이제 2021 제주국제관악제는 화려한 그 막을 올립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제주 곳곳은 제주국제관악제 무대로 변신합니다. 이곳 세계자동차 피아노 박물관도 관악 무대로 변신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시 중인 피아노를 무대로 옮겨 연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연주할 피아노는 1910년 독일 블리트너사에서 제작한 그랜드 피아노. 110년이 넘는 피아노에 연주자는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플루트의 여신 최낙영이 개막식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따뜻하면서도 힘찬 금관의 선율을 들려줄 유포니움 연주자 백승연. 그리고 이어서 서울 바로크 앙상블이 리허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 바로크 앙상블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바로크 목관악기의 선율을 들려주는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을 풍미했던 음악. 고풍스러운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바로크 앙상블입니다. 저희는 재작년에 바로크 음악, 바로크 특히 관악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연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국내 최초의 바로크 관악 전문 연주단체이고요. 이렇게 제주 관악제에 초청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관악기 바로크 악기, 바로크 관악기로는 처음으로 초청된 케이스라서 저희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관악 앙상블의 좀 장점, 특장점이라면은 현악기는
그 뭐 비올라, 뭐 바이올린 이렇게 많이 있지만 사실 소리가 조금씩 많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관악기는 뭐 더블 리드 악기, 홋 리드 악기, 그리고 이렇게 뭐 리코더 같은 악기, 이렇게 블럭으로 되어 있는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 갖는 그 음색과 그 느낌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양함을 그 당시에 작곡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담아서 곡을 아주 완성도 있게 쓴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곡들을 한국의 관객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10년 된 피아노를 깨우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서울대 교수. 여기에 연극인 박정자 씨가 제주 국제 관악제 무대를 더욱 다채롭게 해주었습니다. 난 굉장히 멋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우리는 그냥 흔히 브라스 밴드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꽉 차면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내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뭐 엉덩이가 자연히 들썩들썩 하죠. 좋죠. 정말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발로 심장 박동으로 박수를 맞추지. 아니 나는 사실은 축제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러면 오시는 김에 시 한 편 읽어주세요. 근데 마침 또 여기가 피아노 박물관인 거예요. 자동차 박물관일 때는 왔었죠. 손주들 데리고. 하지만 피아노 박물관을 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아주 감동이네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춤추라. 회전 목마 타는 아이들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인 적 있는가? 펄럭이며 날아가는 나비를 뒤따라간 적은? 저물어가는 태양빛을 지켜본 적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서울 바로크 앙상블 팀의 연주가 펼쳐진다.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관악의 선율과 어우러지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그동안 제주 해녀와 관악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올해는 전문 금관 앙상블 단체인 브라스피플이 제주 농요보존회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브라스만이 가지는 특유의 웅장함이 제주 농요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제주 국제관악제는 뭐 이미 뭐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관악제로 손꼽히고 있으며 또 이렇게 그런 이런 자연과 또 이렇게 제주가 대표할 만한 이 도로 하루방이 막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는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게 뭐 흔치 않고 여기서 참 하게 되어서 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척박한 땅, 고된 노동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제주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제주 농요의 명맥을 잇고 전승하는 제주 농요 보존회는 이번 협연을 새로운 시도이자 홍보를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농요보존회로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주 농요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앙상블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좀 색다르면서도 저희들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한테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이렇게 농요라는 게 사실 밭에서만 하는 어떤 소중한 무형 유산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는 어떤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되고 또 우리 어떤 삶의 애환의 소리지만 악기를 곁들여서 연주할 수 있다 또 우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좋은 어떤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저희가 여기 관악제 지금 일주일 하는 거 알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날씨하고 잘 어울리고, 저 제주 그 어르신들의 그런 노래도 이어도 그런 노래도 듣고 또 이 같이 관악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잘 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로 인해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관악제 프로그램 일부는 제주시 해변 공연장으로 무대를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 관악제는 제주 국제 관악제만이 펼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 제주의 명소와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관악제 속의 작은 관악 축제입니다. 연주자들과 관객이 보다 가까이 만나고 소통하며 울리는 금빛 선율은 아름다운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줬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잠시 당황했던 마음을 다독이며 참가팀들은 공연 준비에 더욱 열정을 쏟아봅니다. 많이 아쉽죠. 예슬고사냥이 제가 듣기로도 너무 좋은 곳이고 아름답다라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폐교를 된 학교를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관객분들과 거기서 소통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저희가 지금 대표곡으로 브라스머신이 이제 각 악기들의 솔로들이 특이점들이 나타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브라스머신이라는 곡이 연주가 많이 되어져 있진 않아요. 거의 유럽에서는 많이 연주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연주하는 곡들 팀들이 몇 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제주 국제관악제 때 저희가 한번 선보이면 좋겠다 싶어서 선곡을 하게 됐고요.
제주국제관악제연합관악단의 연주가 펼쳐진다.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악재 속에서 펼쳐진 제26회 제주국제관악제. 해외 연주팀들은 없었지만 국내 젊은 관악인들과 음악가들이 온오프라인 무대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제주국제관악제 피날레는 언제나 그랬듯이 광복절 경축음악회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테너 박승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곡가 프란스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라는 오페레타에 나오는 곡인데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란 노래인데 지금 좀 힘든 시기에 다 같이 코로나 시국인데 되게 희망찬 곡이고 또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도 좀 우리에게 좋은 한국 가곡으로서 좋은 메시지를 주는 곡이니까 다 같이 좀 즐기면서 또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빛 선율의 위로를 건넨 또 한 사람. 전 세계를 누비며 클래식 색소폰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섹스팩이라는 곡과 그리고 헤이주도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음악으로라도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신나는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이 제주국제관악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여러 방송으로 라이브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음악으로 그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연합관악단의 피날레 연주, 아닉테 작곡 애국가가 펼쳐진다.
이제 저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제주경악단 일을 시작하면서 또 참여하게 됐고 또 부족한데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 공연을 지휘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덧없는 영광이고 저의 음악의 또 커리어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이 공연 쪽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기쁠 때 기쁘다는 말보다 기쁜 음악을 듣는 게 더 기쁨을 배가시키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이제 관악의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용기도 얻고 또 이제 마음에 또 위로도 받고 어떤 그런 친구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26년의 역사와 전통, 국내 최고 최대의 음악 축제로 성장을 거듭해온 제주국제관악제.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 4개 부문 결선 등을 펼치는 겨울 시즌에 도입. 뜨거웠던 금빛의 여름 축제는 끝났지만 다가오는 겨울 제주국제관악제가 다시 당신의 가슴을 두드릴 것입니다.